어찌나 야들야들한지 많은 사람들이 연계라고 착각하니 닭무침이 사실은 숙성 닭이었다는군요. 깨순 마사지 받고 한층 젊은 피부 자랑하는 노개. 호사도 누릴 만큼 누렸으니 이제는 육수로서 역할을 해야겠죠. 숙성시킨 닭은 진액이 빠지도록 똑바로 세워 속뼈 위에 차곡차곡 쌓아주는데요. 또 있어요? 더 들어가요? 네. 닭이 또 있다고요? 오, 역대급이다. 육수 한 통에 무려 20마리. 와, 누두누두. 네. 다 들어간 거예요? 네, 이렇게 넣고. 뭐가 또 있어요? 소뼈에 달게 돼지고기까지 진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니 달인이시네요. 진짜 어머. 우린물. 아 다시마 우린물. 아 다시마 우린물. 네, 육회 먹은 거 다 들어가요? 저 조리 생활 20년 넘게 했는데요.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끓이는데 뚜껑 안 닫혀요. 어느 정도 끓으면은 지금 뚜껑이 안 닫혀요. 네, 안 닫혀요. 기름이 이제 싹 올라와요. 그러면 기름을 계속 꺼내야 돼. 육수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여정. 이제는 달인 자신과의 싸움만 남았습니다. 바로 불 앞에 서서 장장 6시간 동안 기름을 건져낸다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한 그릇 와서 드셔보시고 그냥 저거니까 이게 쉬웠겠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성이 진짜 많이 들어가야 돼요. 뭐 한 가지 한 가지가 서운하면 안 되잖아요. 음식이라는 건. 공짜는 없어요. 다 자기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거고 그런 거지. 좋은 재료만큼 중요한 게 바로 만드는 이의 정성. 오늘 달인은 그 정성의 중요성을 또 한 번 몸소 보여줬습니다. 이야, 이 향이요. 야, 고기를 그렇게 짓는데 고기 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국물 이렇게 맑게 떨어져. 이렇게 나온 맑은 국물은 육수로. 눈호강 제대로 식혀주는 요 따끈따끈한 수육은 설설 썰어 고명으로 사용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맛의 정점을 찍어줄 무침용 삶은 닭까지 건져주면 드디어 작업 끝!